제약바이오주들이 개별 모멘텀을 안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은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 공시 여파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셀트리온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 보일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기관의 러브콜이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초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좀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좀 급락을 했다가 현재는 좀 밑에 꼴이 닿으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네. 셀트리온도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두 기업의 가치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GBP510 워낙 이제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사이에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SK바스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약간 저가 매수 좀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이번 주 내에 또 국내 식약처에서 이제 최종 승인이 나면 바로 또 국내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식약처 승인 받고 나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할 것이다. 좀 이런 게 가시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어제 이어서 좀 그렇게 보여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항체 치료제가 이제 개발을 중단을 했는데 사실 뭐 다시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하락폭을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늦었어요. 사실 어차피 늦어가지고 그 전에 사실 그 셀트리온이 개발했던 그 정맥형 치료제가 있죠. 근데 그게 네. 사실 지금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맥형이 쓰이지 않고 뭐 흡입형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시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미 시장 가격이 다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중단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셀트리온이 뭔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또 팬데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걸 상업화를 중단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치료제나 백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상업화에 대한 그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 좀 좋은 부분이고 네. 앞으로 이제 치료제나 이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제 좀 베이스를 깔아뒀다 이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뭐 모멘텀도 있지만 사실 주력이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네. 네. 그만큼 바이오시밀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그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시장에서 또 승인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물론 이제 임상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네. 이미 승인 될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또 시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를 보실 때 그럼 오리지널 의약품이 먼저 뭔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바이오 파마인 로슈가 네. 개발한 표적 항암제예요. 그러면 이 표적 항암제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 예전에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항암 투병을 하면 머리가 다 빠지고 이런 네. 경우가 이제 그런 연출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암세포, 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표적 항암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표적하자 이러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기술로 이제 개발된 그런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 성장을 돕는 산소와 영양분을 좀 공급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표적 치료제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좀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조의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8조의 시장 중에 셀트리온이 얼만큼 차지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승인이 날 거라고는 시간 문제라고 하니까 네. 앞으로 그럼 마켓 시어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 8조에서 절반 정도는 당연히 오리지널 의약품인 그 로슈의 아바스틴이 4조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그럼 나머지 4조 원이 다 셀트리온 건가?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네. 사실 아니죠. 이미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은 네. 경쟁자가 있다는 뜻이죠. 사실 뭐 국내만 놓고 봐도 그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미 먼저 진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이름 뭐 옴베부지라고 이 이름을 지어서 네.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고 뭐 캐나다, 대만 등에서도 이제 허가를 획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FDA에도 지금 허가 판매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보다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이미 진출을 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만 있냐 이게 아니라 뭐 화이자 그리고 알보젠 등도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국내에 진출해 있고 당연히 글로벌리도 진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러면 경쟁력이 사실 뭐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네. 효과는 비슷하니까 바이오 시밀러인데 결국 그러면 경쟁력 가격인데 이 삼성이 지금 아바스틴 그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 37% 정도 지금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좀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켓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네. 사실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실적 치키는 걸 좀 보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이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승인 권고가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이미 셀트리온이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승인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이미 뭐 혈액암 치료제 이제 트룩시마 네, 가지고 있고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추가되면은 네. 항암제 포트폴리오 세 개를 갖고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을 좀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업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실적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이제 셀트리온 앞으로 향후 주가에 결정짓는 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단한 것은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내만 놓고 봐도 사실 바이오 시밀러 하겠다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쟁자들을 잘 해치고 셀트리온이 뭐 잘 갈 거라고 모두가 지금 믿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숫자에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다시금 주가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앞으로 실적까지 가셔야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이슈 체크해 봤고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